거 보여요? 제가 이 내 생애 지금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동안 신곡 발표회도 했었고 또 실감 라이브도 했었고 좀 공연을 많이 다녔지만 정말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가 이렇게 공연하는 이 자체가 아직까지 몸에 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품바 싱어로서 가수 생활을 지금 한 지가 올해 딱 25년째입니다. 오래됐죠? 네, 강사님 두 번 바뀌고 반이 또 바뀌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기억해주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 후원자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큰 자리를 말을 해주셔서 얼마나 가슴에 복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리박스 같이 언제 칠 거예요? 예.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그 순간 지나고 나면 아무리 좋았던 것도 좋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상대방의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줬어요. 근데 그 순간에 관련 사과를 하든지 좋은 인상을 심으시면 그게 오랫동안 남고 금방 잊어버려. 근데 그 순간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가슴 속에 평생 못이 되어서 박혀 있습니다. 제발 맞아! 맞아! 박수는 이럴 때 치가 아니라 아셨죠?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놓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뭐 배움도 보니까 정말 너무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나온 대로 여러분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그리운님으로 가세요. 제 노래 이제 한두 곡 주셔요.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이게 공연 스케줄 짰는데 솔직히 말해서 방송 하다 보 찍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대로 그대로 갈게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 축하해 오셨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서울도 지켜줬잖아요. 잘한다 외쳐줘야만 인연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막 우러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째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빚받으러 왔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공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또 다 어떻게 가셨어? 한 번도 안 들고 계시는데 호주분이 가방에 쑤셔놓은 거예요? 어머나 웬일이니 진짜. 그 어머나 해달라고 드렸더니 손주 손주 갖다 주려고 세상에 가방에다 다 쑤셔놓네. 어머나 진짜. 지금 안 걸리는 사람들은 뭐 걱정하세요? 걸리기만 해봐 신고 해버리라고. 여기서 벗어나는 건 괜찮지만 요원에서는 성심성의껏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잠깐하겠습니다. 박수 합시다.
네. 여러분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힘찬 응원입니다. 계속 가도록 하게요. 박수 왔어! 가자!
춤을 추신다고 듣나봐요. 앵콜을 모르세요? 저기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저기 갔다 오실래요? 네. 한 바퀴 돌아요? 좀 이따가 갈게요. 제가 가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네. 영어를 모르세요? 아니면 조선말로 할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 돼? 그럼 일본어로 하세요. 그것도 안 되지. 영어를 모르는데 일본어를 어떻게 다 할까? 그러면 우리 가장 좋은 말 있잖아요. 한 번 더. 남편한테 가서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해줘요. 아닌가? 안 해주나? 아니, 두 분이 가는데요? 안 해줘. 어쩔까? 아, 우리 저기 사모님은 한 번밖에 안 해주나 보다. 어떻게 해. 근데 두 분 가능한 게 있어요. 이거는 돼요. 이건 열 번도 됩니다. 아셨죠? 열 번이라도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앵콜 잘한다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솔로수 25년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슴을 보셨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근데 저도 미용 생활을 20년 하다가 그만두고 과감하게 이 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접었을 때는 정말 윗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어요. 왜 저 이분이 왜 저 품바를 하느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이 생활에 뛰어들자. 저 5, 6년은 정말 그냥 힘들게 일만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서방이 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순간에 그전에는 보조만 해주다가 뒤에서 정말 하루에 12박씩 짜놨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오로지 다 해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계속 가다가는
아, 네, 감사합니다. 내가 춤추고 갔더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잡자. 마이크 잡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때부터 세상 시작해서 순수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첫 곡이 뭐였냐면 장목수란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장목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사동 그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에 나훈아 씨 노래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의 노래를 진짜 많이 즐겨 불렀습니다. 오지한테부터 시작해서 평양 아줌마. 그러자 생활이 얼마나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꿈을 한번 가지고 싶었어요. 나도 내 곡이 있다면 밖에 나서 정말로 드러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 소멸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냐? 정말 대기업 하시는 우리 저희 회장님이시고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그분을 우연찮게 만나서 노래를 이제 처음 이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고, 노래를 곡을 제가 작곡가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그분에게 곡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점점 좀 쓰니까 곡이 막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22곡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품바가 22곡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네, 물론 우리 사랑님들을 만나서 제가 가는 길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제가 어디를 가든 꼭 찾아오셔서 응원해주신 분들이 더불어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음향 감독님이세요. 네, 곡을 주시는 감독님이시고 또 이름을 이렇게 또 멋지게 지어주시고 지금 진행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 외에 또 정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무시냐고 도와주신 분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일일이 제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자리 비롯해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업시 가는 길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10년만, 아니 5년만 더 젊었으면 진짜 뭐든지 해보고 싶어. 안 늦어요. 늦었다 할 때가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쭉쭉 빡빡 정말 이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저런 같은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뒤로 처집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의 힘을 믿고 여러분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받았던 곡이 있어요. 처음에 데뷔곡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13일 날 3월 16일인가 꽃이 될 거짓말 사랑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오가다, 그리움이 이렇게 등등 곡들을 다 받았는데요. 제가 수없이 외치고 다니면서 수없이 부르고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분이 진짜 많이 계셔요. 그럴 때 보면은 정말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알아지겠죠, 그죠? 처음에 알려진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때 꼭 좀 불러주시고 좀 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데뷔곡 처음에 했던 곡을 올려드릴게요. 꽃이 되네요. 네. 지금 노래 안 돼요. 지금 제 시간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꽃이 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끝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죠? 허리요? 아이고, 틈부터 하네요. 걱정 키우세요. 괜찮아요. 아까 우리 여사님 그러셨잖아. 다 준다고. 나도 다 줄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골라가면 줘야 되겠다고. 세상에 나눠줄 게 있고 안 나눠줄 게 있습니다.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럼 얼마나 소중해요? 어? 직업이니까 그냥 쉬어. 어머, 뭔 소리야. 아직까지도 오셔보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야. 아, 그래요? 아니, 돈 줬다고 다 주면 이 몸도가 남겨. 아무 때나 있다 아무 때나 하셔도 그만 대신 하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보고 대신해서 기다려봐. 여자는 이렇게 소리 그렇게 소리 지르고 누가 하겠냐고. 해봐 시작. 옛날 노래. 근데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참 기가 막히고 눈도 주님이야 청명하네. 왜 저 뒤에 계셔? 끄다놓은 볼자로도 아니고 이리 오셔요 이리. 왜 그 뒤에 서서 저러실까? 나는 저렇게 뒤에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됐으면 앞으로 오셔요. 한 분위기를 맞춰야 세상에 그 뭐야 그 뒤에서. 아이고 진짜 분위기를 봐도 앞으로 와야 될 분위기구만. 그대로 가면 되지. 가면 되지. 그래 흘러간다 그러나. 맥북 주세요. 불세야 왜 오느냐. 그 다음에 무역선 아가씨 두 번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흘러간 옛 노래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뭔가 가슴에 막 찬한 그림이 잔잔하게 밀려오더라고. 요즘 뭐 밥만 나를 가져봐 미친다 어디로 가지라는 거야. 아랫도리로 가지라는 거야 위로 가지라는 거야 다 가져 욕심도 많다 요즘 다 가지기 힘들어. 저기 네 알겠어요. 그러면 들어간다 별로 두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좀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신청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원래는 퀴즈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예정대로 갈 수 없는 게 또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나게 갈 테니까 여러분들 막 이런 박수 쳐도 괜찮고 그런 다음에 우리 성경 가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가수 분들 초대해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저기 있잖아, 메들리고 해놓은 게 있잖아, 메들리고. 네네. 하도까지 쫙 갑시다. 네, 그렇게 할게요. 자, 박수 한번 주시면서 다시 한번 신나게 박수!
감사합니다.